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천지역에 사이마스켓 그 김천이나 영천, 경산 우리 사이마스켓 저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사이마스켓 재배에서는 전정 시기가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다 들어갈 때 전정을 해라. 그게 뭐냐면 이 포도가지가 이거만큼 길어도 이게 김천의 포도가지 여기다가 킴을 발라가지고 이게 바람을 불면 이렇게 부금이 나와요. 우리가 봄에 물 새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전정을 해서 우리가 그 물구멍을 막으면 좋아요. 그러면 가을에 일찍 전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이마스켓에 전정이 늦어요. 사이마스켓. 그 전정을 갖다가 좀 빨리 해야 된다. 가을 전정. 우리 영천에 샤인재배 얘를 갖다가 봄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거는 가을 단풍을 들여라. 단풍을 들여라. 그 단풍을 들이고 단풍이 70에서 80% 들었을 때 전정을 해라. 가을 전정. 하고 있다. 싹다 잘라. 막전정. 그렇지. 한놈 죽는 날로. 내가 하고 싶은 양을 한 방에 다 해버려. 왜 그러냐면 가을 전정을 해버리면 여기에 이 거리도 바람이 그냥 술렁술렁해요. 그냥 가을에 전정 안 해놓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람이 초통을 해요. 그러면 봄에 우리가 새순이 나올 때 물이 줄줄 새는 게 영양이 손실되고 있잖아요. 체내 저장양분이 잎을 만들고 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빠지나가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전정에 단풍을 먼저 덜해라. 단풍을 덜이는 방법은 그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에 가리 1에서 3kg 요렇게 사용해서 단풍을 덜해라. 연맹식을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거를 몇 번 해서 단풍을 덜해라. 단풍을 예? 몇 말분? 500리터. 500리터. 예. 여기는 텃밭 농사가 이죠. 예, 500리터 기준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단풍을 덜해라. 그래서 단풍을 덜이면, 가을 전정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봄에 수액이 새는 걸 막자는 거죠. 수액이 새는 걸 막으라. 예,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 염화가리 1kg에서 3kg. 가을에 우리가 포도가 늦게 딴 것들은 단풍이 잘 안 들어요. 늦게 땄다는 소리는 비료량이 적어서 체내 저장 양분이 축적이 안 되고 있다. 축적이 안 되는 나무들은 잎이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고실내지가 말라지고도 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잎이 단풍이 잘 드는 농가들은 비료량이 적정하다고 봐야 되고 가을에 단풍이 안 드는 농가들은 비료가 적다. 그 농가에서는 가을에 우리 사이마켓이 맛이 없다. 안 나물다. 물컹물컹하다. 그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가을에 단풍을 들여라. 그리고 가을에 이거 하고도 못 믿으면 유막 코팅 내라. 유막 코팅은 식용유 18리터에 퐁퐁 4리터 요렇게 해서 12월 초에 해라. 12월 초에 유막 코팅을 해가지고 나무를 보해라. 제주도에도 욕을 합니다. 제주도의 키위도 겨울에 물이 빠지다 하더라. 그래서 제주도의 키위도 유막 코팅을 합니다.
아니야, 난조에 사진 찍으면 되면 휴대폰. 요렇게 하면 우리가 가을에 했을 때 봄에 좋아지는 요 방법이 가을에 있습니다. 한 계절 앞에 해라, 모든 거는. 여름에 우리가 마늘 수확할 때 마늘 많이 캐려면 봄에 비료를 많이 먹고 수확시켜 줘라. 봄에 그 쌓이마스기 좋으려면 가을에 잘해줘라. 봄에 잘해준 거는 크기를 변하는 거, 봄순을 좋게 하는 건 요 방법이. 요거는 하나 시키는 거예요. 요거야? 요거는 우리가 그 수확 이후에 이렇게 단풍들이게 해라. 가을에. 예, 수확 이후에. 수확 이후에 단풍을 들여라. 수확 이후에 단풍을 들여라.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마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에 여기 그 탈수를 막아내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무에 기생하는 깍지벌레 깍지하고 응애하고 이런 진딧물 이런 잡벌레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런 벌레들이. 그래서 이런 벌레들을 잡을 때 쓰라는 거죠. 유마 코팅을 하면 가운데에 벌레 그 나무에 기생하는 겨울 벌레들이 동면 벌레들이 죽습니다. 사이마스케첼 우리가 재배하는데 우리가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자,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가 겨울에 불은 언제 때죠? 불 때는 농가 없습니까? 불 때입니까? 아니, 가오는 없습니다. 몇월 달 때입니까? 몇월 달 때? 1월 달 때. 1월 초에 됩니까? 언제 됩니까? 1월 초에. 1월 달에 12월 31일 1월 초에 이때 불을 때면, 여기 불을 때면, 그러면 우리는 12월 초 이때부터 물을 맹물을 뿌리라. 맹물을 뿌려라. 물을 뿌려서 나무를 부풀려서 눈을 크게 만들, 눈을 부풀리가 나오게 해라. 불을 떼는 순간에 온도를 가온을 하는 순간에 눈이 동시에 돋게 하는 거죠. 물을 안 뿌리고 몸을 이렇게 부풀리지 않으면 눈이 나오는 게 띵빡띵빡해져요. 그래서 맹물을 한 달 전부터 뿌리고 이 시기에 목매십이래라. 이 시기에 목매십이래서 영양을 공급해라. 그거 공급하면 또 바뀐다는 거죠. 지금 들어가 있어. 아직까지 지금 나와가 될 일 아닙니다. 방해만 될 뿐이지. 방해만 될 뿐이지. 지금 그 난중에 다 하고 나면 할 일을 왜 지금 나옵니까? 그, 목매 시비. 이 시기에 목매 시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봄에, 우리가 이제 오늘이 그 3월 4일. 그러면 우리가 눈이 언제 나냐는 거예요. 4월 달에. 그 이전 단계에, 목매 시비는 순이 나기 20일 전에 하라는 겁니다. 목매십이 이전에 맹물십이 하면 좋습니다. 여기 그 하우스에 쿨러스 비가림에 쿨러스를 지내는 분 있습니까? 천장에. 예. 여기 봄에 맹물십이 나무의 목질부에 해가지고 이거는 약 그 한 달 전부터 하면 좋습니다. 30일 전. 그 봄순 나기 전입니다. 맹물십에 세식이고 하면 됩니까? 그거는 양이 적어서 금방 눈 감고 앙하는 거지. 그 너무 약합니다. 그럼 뭐 수그림 굴러가도 뭐 이게 지금 저거 뭐 나무 밑에 있는 대로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나무에 맞들어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가능하지. 그래도 되겠네.
늘어나는 거로 어떤 원리 먹고 안보다는 좀 길게 하면 되지.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겠죠. 봄에 우리 사이먼스켓 농사 잘 지려고 하면 봄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양만큼 물을 못 준다는 거죠. 물을 물을 그 양만큼 못 주기 때문에 부족하다. 뿌리에만 물 줘가면 안 되는 겁니까? 뿌리에만 물을 주면 우리가 그 지금의 우리가 그 봄순을 같이 뻗쳐야 되는데 우리가 비가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눈이 굵어질 기회가 없습니다. 작은 눈이 커질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작은 눈이 커져야 되는데 커질 기회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거 하면 좋다. 안 하면 그 단계가 넘어갈 뿐입니다. 불편함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하라는 거는 그 양만큼 우리가 경제적 이윤을 발생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순나기 우리가 봄순 여기에 20일 전에 목매십이 목매십이라 20일 전에 봄순 20일 전에 목매십이라 목매십이는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이렇게 해서 2 내지 3회 정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 간격으로요? 20일 전이니까 10일 간격으로 해도 거의 가까이 되죠. 첫날 치고 10일 뒤에 되면 10일밖에 전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 2, 3일 전에 한번 더 해도 될 거고 이렇게 해도. 그리고 목련식 할 때 그 설탕이 그 세수기 잘 녹습니까? 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녹습니다. 큰 통이 하면 잘 녹는데 조금 밖에서 녹으면 잘 안 녹아요. 가리하고 설탕은 큰 통이 하면 잘 녹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그 포도 재배에서 사이먼스켓 재배에서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거 보셨죠? 빗자루처럼 그거 나타나면 우리 뭐랍니까? 바이러스 바이러드 그러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비료 과다에서 생장점이 열에서 열상을 입은 겁니다. 비료 과다에서 쉐이프의 영양소가 비료가 과다돼서 짜봐서 일어난 일이다. 비료 과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 시량을 봄 가을에 1.8, 여름에는 이 시가 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1.8. 모든 작물에 해당하는 비료량을 맞추려면 우리는 사이마스켓이 고온이 됐을 때 1.5 기준에서 견딜 수 있는 게 플러스 0.3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안에 실내 그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못 견뎌 1.5 정도 이하로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그 사이마스켓이 한 4년, 5년, 6년 이래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비료를 줘서 비료량이 늘어가지고 김천에서도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비료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장점 잎이 오그러져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김천에 강의했을 때 그 농가에서는 주인을 못 만났는데 그 뭐 어떤 관주름을 최근에 많이 했는가 봐요. 전체 잎이 다 구부러져 버려요. 흡수력이 좋은 성분을 관주로 많이 이었어요. 말통 사다가 많이 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수치가 넘어간 거예요. 비료량이. 그런데 관주로 한 비료들이 일부 뭐 아밀산 계 이런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시 측정기로. 측정은 되지 않으나 잎에서는 비료 과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잎이 꼬글꼬글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시 비료량을 측정을 했을 때 요 수치를 맞추라. 우리는 봄에 금방 하우스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1.5 정도의 기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밭에 가온에 측정을 해보고 1.5가 돼 있으면 뭐 1.8이나 2.0이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주지 마라. 주면 안 된다.
비료를 주었을 때 도리어 더 해가 된다는 거죠. 요 수치가 있다는 거지. 비료를 먹어낼 수 있는 수치. 그 수치 이상은 함부로 주지 마라. 비료량.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딸 때 포도가 제대로 안 익은 밭은, 늦게 익는 밭은 비료량이 떨어져 버리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일부 그 늦게 따시는 분들 보셨죠? 우리 포도는 안 익는다 멀렁멀렁하다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잎 두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토양에 있는 비료량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우리가 그 4월 언제부터 순이 나오죠? 사이면 쉽겠지? 봄순이 5월달에 나옵니까? 4월 5일. 4월 5일에? 예. 그러면 3월 말, 여기 4월 5일이 요 정도 되거든요. 4월 5일. 자, 4월 5일에 봄순이 나면, 이 봄순은, 우리가, 뿌리에 있는 걸 비료를 가져오거든요. 빨리 가져와, 얘놈들이. 왜 이 덩굴성 식물들이 이 절간이 넓게 되어 있냐면, 일반 나무들은 절간이 잎과 잎 사이가 작아요. 근데 그 나무보다 얘는 더 빨리 커야 돼. 그래야 햇볕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이 적거든요. 느르거든요. 그러면 뿌리에 비료가 한 번에 빨리 올라가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생장점에 비료가 많으면 비료 과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바이러스 바이러스 붙여놨죠. 이건 병이 아닙니다. 1.8, 1.5 하는 거 저거는 뭐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저 밭에 꽃피가 있는 거 있죠. 예, 저거 누르면 수치가 나옵니다. 복판의 수치가. 그게 비료를 전기 전도율 그 소금기 측정하는 것처럼 짭다 싱겁다로 표시되는데 그거 우리 비료가 짭다 싱겁다로 표시하니까 제일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 근사치 있다. 근사한. 그거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저게 있어야 내 밭에 가서 찔러봐야 뭐. 우리 집에 오면 됩니다. 예. 가격은 얼마? 가격은 85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비료 값을 못 맞추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냈다는 거죠. 요걸 활용하면 어느 작물이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한라봉, 레드향, 천행, 하우스 있는 거. 모든 거를 이 우리가 12달, 4계절에다가 합성을 시킨 거죠. 그게 막 하우스와 노지와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온도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 차이 날 뿐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마스 캐치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요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럼 EC 올리는 것도 MPK 중에 그게 있을까요? 그 비료 주면 되지. 그 비료로 그래. 비료 한 포는, 그럼 이제 MPK 기준으로. 예, 비료, 비료 종류를 어떤 걸 해야 되냐. 20kg. 한 포는 100평에 0.8의 EC가 올라가는 것더라. 네, 글쎄요. 그게 근데 요거는 비료 종류가 어떤 비료냐? 그거는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에서 그 양을 활용해라. 기술센터의 분석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미국식, 요 측정기는 유럽식, 그 두 개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쓸 때는 유럽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있는 분석표하고 양이 높게 나와요. 기술센터는 우리가 현장에 쓰는 건 낮게 쓰고 있고 그 기술센터에 쓰는 건 모든 작물이 다 저 EC가 똑같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복숭아는 0.5로 출발해서 열고 나서 EC를 1.5나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이 자료들은 유튜브 방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물에 활용하는 걸 그 계속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도 빨리 안 익는 거는 그 저 골든살라하고 탄수화물 하나 빨리 안 익는 게 있다. 비료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그 저 잎으로 주가 연면시비 할 때 이거는 품질을 좋게 하고 잎에서 도와줘서 뿌리에 일을 하겠는데 근본적인 일은 뿌리에서 일해야 돼요. 연맹시비 한 거를 골든갈러 하면 탄수화물 하면 저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은 되는데 예. 그 양을 녹여 우리가 녹여 용해되어 있는 거를
냄비에 얼려가지고 가스레인지 말려보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양제 못 믿으면 가스레인지 올리가 끓여가지고 그게 돈 주고 산 겁니다. 비료는 한포근양이에요. 그 녹이가 말리도 내는 그 양이 나옵니다. 비료는. 그런데 우리 영양제 말통으로 된 거 다들 그 사가지고 쓰는 거는 사실은 그 가스레인지 말려보면 얼마 안 됩니다. 저도 팔고 있지만 저희 제품을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관주를 하지 말아서 합니다. 저희 거는. 왜? 돈이 아까우니까. 땅에는 비료 주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관주해야 되냐고. 뿌리는 아니니까 이제 아니면 측정기사가 비료를 계산해야 되죠. 왜 거꾸로 거기다가 비싼 영양제를 주고 있냐고요. 영양제를 아무리 집어 이어도 그 양이 해당하지 않아요. 비료 포대로 비료를 뿌려서 맞춰야 되는 이겁니다. 근데 포도가 아닌다는 거는 비료값이 낮다 그랬잖아요. 이 수치가 맞아서 안 있는 거예요. 포도를 크게 키우려고 하면 봄에 연면시벽 잎을 키워주면 크고 뿌리가 많이 뻗치고 열과가 안 나와요. 가을에 봄에 키우는 거는 가을에 안 터진다. 가을에 자라나면 봄에 봄순이 좋게 나온다. 봄순의 마디수 이파리 개수만 결정하지 잎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잎의 크기는 나와서 잎에서 영양 먹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면식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해라. 이 자료는 김천 같은 데 가서 사이먼스 강의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계속 오늘 내 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찾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7월 15일하고 1월 15일을 왜 줄을 꺼놨냐면 요건 1월 15일 요거 7월 15일 이게 우리가 대한이 1월 20일인데 우리나라의 1월 15일이 제일 추운 대한 같더라. 그리고 제일 추운 날짜가 더운 날짜가 8월 15일 대스 같더라. 이 두 개를 나누어 이렇게 왜 나누어놨냐면 그래야 이 축을 나누어내야만이 만생종 사과나 단감이나 샤인마스켓도 만생에 해당합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통해서 전반기 농사와 후반기 농사를 가린다. 전반기 농사와 후반기 농사를 가림. 그러면 전반기 농사는 어떻게 할 거냐. 골드 그린 두 번의 칼라를 한 번에 쳐라. 설탕은 얼마나 쓸 거냐. 설탕은 3kg 쓸 수 있다. 전반기 안에서. 그런데 이게 설탕은 포도, 알이, 성냥, 화약, 녹두알 마트할 때까지 쓰라는 거죠. 녹두알 크기. 그리고 봉지 씌우고 나서 설탕을 쓸 수 있는데 봉지가 오염이 된다. 봉지를 교환할 때는 설탕을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낙차에 한 차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500리터 기준입니다. 500리터? 예. 낙차가 400리터입니다. 가리는 가리는 1에서 한 2kg 정도를 써라. 그래서 가리는 왜 쓰느냐? 가리를 쓰는 것은 절간을 좁힌다. 가리는 설탕이 절간을 좁혀주고 가리도 좁혀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이마스켓 재배해서 등쿨과 등쿨 간격 이 간격을 우리가 재배할 때 한 뼘 이상 거의 두고 있어요. 가보면 이 사이가.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한 13cm 좁히라는 거죠. 그건 봄에 설탕을 써서 잎은 작고 두껍게 만들고 열매는 키우라. 그거는 맹물 시비를 봄에 계속해라 소리예요. 맹물 시비에서 잎은 작고 두껍게 설탕을 먹여서 절간은 좁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도 덩굴과 덩굴 간격을 13cm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잎은 작고 두껍게. 그리고 봄 연면 시비 요놈이 우리가 잎에서 봄순에서 잎이 두꺼워야만이 이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껍질을 살을 찌워서 도장기 나기 전에 오는 영양소를 관을 확보한다. 봄에 잎이 커야만이 포도가 종방향이 길어져요. 예. 횡으로 자라는 거는 감, 딸기.
감하고 딸기는 휑으로 자랍니다. 먼저.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과실들은 길이 방향이 먼저 큽니다. 종방향. 그래서 종방향이 크고 난 뒤에 잎이 두꺼워져서도 열과 안 되는 시점이 조금 남아있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거나 강전적을 하면 포도가 알이 동글동글해지고 커지는 그 시점이 있는데 연면 시비를 해버리면 수확량을 늘려도 괜찮다. 어릴 때 빨리 키우나면 그 잎이 일을 하는 거지 뿌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전년도에 뿌리는 겨울에 낙엽과 함께 노화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올 봄에 채순이 나올 때 연면시비에서 잎을 두텁게 해주면 그 뿌리 확보가 됩니다. 그럼 올해 일하는 거는 봄에 잎의 두께에서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비료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좋게 하려고 이런 게 바이러스 생기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그거는 우리가 비료 값을 맞추고 더 생산량을 늘리려면 연면시비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유막철이 그 연면시비 할 수도 있어. 그게 왜 가다가 이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자, 그건 뒤에 하죠. 이거 지나간 걸 지금 본인은 그털고 나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병충해 도움이 됩니까? 아, 그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지금 꺼지면 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봄에 왜 여기에다가 맹물을 뿌리고 그 유튜브 상에 계속 그 연면시비 자주 하라 그러냐면 봄에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여름에 커가지고 가을에 딸 거는 언제? 봄에 결정합니다. 가을에는 눈만 만들어낸 거죠. 눈 속에, 이 속에서는 몇 개를 만들어놔, 열 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답니다. 열 몇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과 가지를 한 마디, 두 마디 잘라가 접을 붙이고 이만큼, 2m까지 커버리죠. 왜 그랬겠습니까? 열 마디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영향이 오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봄순을 살을 끼워야만이, 빨리 살을 끼워야만이 포도 알이 커진다. 그럼 커지게 하면 또 단점이 따라와요. 설탕으로 잡아가지고 줄이 나요. 설탕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좀 일찍이 녹발 크기 전에. 예, 봄에 일찍이 연면시비를 자주 해라. 그래서 영천에 작년에 자주 한 농가에는 봄에 3일에 한 번씩. 오늘 영양제 치고 나면 내일은 물 뿌리고 모레 물 뿌리고 그 다음날 또 영양제 치고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추수가 됐다고 품질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 사과하고 같네. 네, 같습니다. 모든 좋은 통일합니다. 사과에도 지금 하늘에다가 안개 분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을 뿌려서 연면시비 해수를 늘려서 봄의 생육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우리 인위적으로 리드하는 거죠. 그런데 황금알농법에서는 밝은 재 쓰라 소리 안 합니다. 잎을 살을 째고 물을 뿌리면 내려가서 뿌리를 만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하동에서 2월 5일날 교육받고 갈 때 하우스 딸기를 뽑아왔어요. 그거 뽑아와가지고 10m만 따로 따고 있어요. 수확을 한다고. 갖다 심어가지고 연면시비하고 맹물 뿌리고 온도 올려가지고 다시 그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뿌리 내리버립니다. 사과나무 1년에 옮기가 당연히 수확을 합니다. 그게 황금을 놓고 있습니다. 잎의 역할에 따라서 식물의 생육은 바뀐다. 그게 봄에 결정하더라. 그래서 봄에 연면시비 자주 한 농가들이 가을에 굵은 포도를 딴다.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은 농도에 맞춰가줘야 되는데 그 양이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장기만 많이 나더라. 제가 이걸 개발해 나오기 전에 비료를 단감나무에 3만 평 농사 지으면서 2천 포를 썼어요. 내 나무에 비료 한 포. 포기당 5kg에서 줬어요. 그 비료를 내가 제일 많이 줬으니까 가을에 제일 큰 감을 딸 것이다. 아닙니다. 21다시는 비료가 하고 나니까 가을에 도장기만 많이 나지. 그 도장기가 많이 난다 소리는 봄순이 돋아날 때 뿌리에 비료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연면시비 해야만이 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친구들한테 비료를 2000포 뿌리도 감이 땡꽁만 하니까 작으니까 도장기만 많이 났죠. 요즘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야 비료에서 비료 가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소를 갖다가 2000포를 또 썼어요. 2000포를 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과일이 크진 않더라. 도장기만 크더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 이런 지역에서 다니면서 만물에서 배우는 거죠. 버들 강아지가 뿌리가 물에 담겨 있고 우리가 찔레가 뿌리가 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봄순이 굽지를 못해요. 왜? 잎에 영양만 축적이 돼요. 비가 올 때 내려가서 도장기가 납니다. 그래서 잎을 살을 찌워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봄순을 살을 찌우려면 잎에 연맹시비를서 빨리 보내는데 보내는 방법이 쿨러가 잎에다 물을 뿌려라. 그래야만이 이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더라. 그래서 각 종간에 식물 종간에 모든 편리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농업에 쓸 수 있는 대동여지들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데이터 하나만 나와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이 1월 20일을 잡았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5일이 바뀌어버렸어요. 1월 15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바꿔버렸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날짜가 안 맞더라는 거죠. 중국에서 그 지역하고 우리나라 지역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이 5일의 차이는 우리는 굉장히 손실이 엄청나게 나는 이 5일이 뒤로 밀리면 더위가 뒤로 가거든요. 그럼 강원도 배추가 달라진다는 거죠.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근데 황금알롱포에서는 고랭지 배추를 갖다가 낮은 이 지역에서 재배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마늘 빼고 여름 배추를 심어서 성공시키죠.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잎의 두께와 탄수화물 농도 차이, 온도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천 지역에서 마늘 재배하고, 우리가 포기 단배추, 자꾸 많은 거 알배추를 재배하면 마늘보다 더 소득이 높아져요. 팽당 그거 잘하면 10만 원이 나와요. 마늘은 열심히 해도 종잣값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3만 원 나오는데 여름에 단배추는 1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알롱포에서 왜 덩굴 위에다가 물을 뿌리라 그랬을까? 그거는 봄순을 빨리 키우고 살을 찌우기 위한 겁니다. 봄순을 살을 찌워야만이 뿌리에서 영서 봄순으로 오는 거지 도장기 날씨쯤에 가면 과실이 크지 않더라. 그거는 망구 큰일 아니에요. 큰일. 그래서 봄순을 키우라. 그게 제일 중요한 여행입니다. 그 봄에는 봄에 연맹시비. 이거는 목맹시비에 해당하고 이제 연맹시비를 할 때 요거는 골드 그린 칼라. 요거는 각자가 1.5리터. 그리고 요거는 두 번 치고 요거는 한 번 써라. 그리고 설탕은 3kg를 써되 포도알이 녹두알 크기 때까지만 설탕을 써라. 왜 그러냐면 포도송이에 설탕이 묻으면 거기서 곰팡이가 펴서 끓음이 생기더라. 그러면 봉지 싸고 나서는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봄순이 10cm 넘어가면 그 가리를 1에서 2kg까지 써줘라. 그건 가리는 가을까지 따라갑니다. 그 가리는 어떤 가리를 씁니까? 염화가리. 염화가리 씁니까? 그렇죠. 제일 싼 거 쓰면 됩니다. 염화가리. 그래서 가리를 여기 써라 그리고 후반에도 가리를 써라 그럽니다. 그럼 잎은 두터워지면 이렇게 펴지고 살이 빠지면 오미입니다. 그리고 포도가지에서 여기 잎이 말라 올라가면 비료가 작은 거고 여기서 말라 내려오면 비료가 많은 거고 채순 머리 쪽에서 고실라지고 잘못되는 거는 오그러지는 거는 비료 과다. 아래쪽 잎이 말라가는 건 비료 부족. 두 개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비료량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더라. 그리고 후반기에는 7월 15일 이후에는
이때는 골드 칼라만 쓰라. 칼라 1.5리터에 500g 가리 1에서 한 2kg 정도 한 1kg만 쓰면 될 거예요. 2kg까지 필요 없을 겁니다. 가리 1kg만. 그 왜 가리 양을 줄여야 되냐면 하우스 안에 많이 뜨거워요. 근데 뜨거운데 우리가 아침에 물을 뿌려서 잎의 함수량을 늘려주면 되는데 그냥 두고 있거든요. 그럼 뜨거워가 잎이 누렇게 굽혀요.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잎이 햇볕에 뒤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과한 영양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여름에 살포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오후 한 서너 시대에 세라. 오후 3시 이후에 여름에는 오후 오후 3시 4시경에 연매시 외라. 그 이거는 하우스는 그 비가림은 낮에 5월달에도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연매 시비할 때는 서너 시대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9월달 돼서 포도가 자세히 보면 색이 빨리 날 경우가 있어요. 잎이 약간 연해지고 그거는 아니고요. 색이 빨리 도는 건 왜 안 익냐면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이시가 떨어져서 그래요. 사과가 호피문의 색이 싹 돌면 8월달에 그 사과 아니고요. 색깔 안 나와요. 그건 요소를 줍으면 그만 색이 나요. 그거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과 책자에 보면 가을계 요소 주라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황금알롱법에서는 그걸 완전히 해석을 해서 질소가 부족하면 잎 두께가 얇아서 일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가을에 색이 먼저 나는 거, 우리 여기 있는 대봉시 대가리 끝이 빨갛게 난다 7월 8월 달에 그건 요소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이 떨어져 버려요. 왜 더위에 열매는 달려있고 잎이 노랗게 해지면 더위를 못 참아요.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잎이 질소는 잎을 푸르게 만들어서 고온을 저온을 만들어줍니다. 가리는 따뜻하게 해주고 영양 이동이 빨라지고 그래서 잎이 얇은데 사과밭에 가리를 연면시비해버리면 잎이 금방 고실라지고 말라 들어가요. 그 잎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우스 딸기밭에 봄에 딸기가 물러지면 요소를 연면시비해서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기가 물러지면 가리나 칼슘 양을 늘리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식물 생력 생리를 먼저 그 종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종이 어떻게 행동하겠다 그걸 먼저 알아요. 우리 미꾸라지 잡을 때 뭐합니까? 도망갈 자리 벗고 딱 소구리 받치게 밟히죠. 미꾸라지 잡을 때 소구리 갖다 대는 자리는 미꾸라지 도망갈 자리에다 소구리 받치죠. 그 딱 잡기 위해서 우리 포도 사이마트게 농사 지을 때 요놈이 어떻게 갈 것이란 거 미리 알고 싶어. 그래가 요놈을 데려가면 저한테 큰 게 나옵니다.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 저기 마늘이 평당 10kg 나오는 게 5kg 달라요. 마늘이 갈 자리를 미리 알고 요런 비료량을 결정해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얘가. 그런데 지금은 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농사의 승패를 나누는 게 많은 차이가 없다. 많은 차이가. 약 지금으로서는 몇 프로 차이 안 난다. 프로가. 몇 프로.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가을은 상경이 바뀐다. 완전히 달라진다. 그 원인은 우리가 봄에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뿌리량이 달라져 버립니다. 도장지는 할 때 뿌리가 나면 도장지로 영이 왔다 갔다 해. 과일을 안 키워요. 그래서 봄순을 키워라. 봄순을 키워라. 그게 황금알롱법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골드 칼라를 쓰면 가리가 들어가면 생식 기능이 많이 부여될 때 잎은 지나면서 잎이 펴지고 볼록볼록해집니다. 그 힘줄이 노래져요. 요 가리. 그 힘줄이 노래져야만 일을 잘해요. 그리고 물을 뿌려서 수확기도 땡길 수 있다. 전년대 영천에서 할 때 그 여기 아까 놓은 거 어디 갔노? 승재로만. 예. 하고 있어. 봄에 새벽 4시에 가서 물 뿌린 사람 여기 장군이 나옵니다. 새벽 4시에 가서 포도밭에 물 뿌린 장군이 나옵니다. 그 포도 영천의 역사가 이제 바뀌는 거죠. 전뵙겠습니다. 고경에서 왔습니다. 제 작년에 저도 법에 가서 도입을 해갖고 이쪽으로 있어. 도입에서 수확을 들어와야 되겠네. 화면이 안 좋은데. 아, 그 평당 한 1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간단히 보면 제 소개했습니다. 봄에 하여튼 제가 키스를 반수시설 했습니다. 급하게. 크게 하세요, 안 들리죠? 봄에 반수시설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시행대로 해보니까 그 포도 양하고 당도 하고 해서 받아서 하여튼 서울 가서 체육금 받고 인터넷에서도 체육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잠깐요. 봄에 와가지고 안 가르쳐주면 제가 때려 죽인다 그러던데. 두 내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저는 설계를 뽑아주는 사람입니다. 잠깐 와보이소. 제가 질문하는데 같이 그 자담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이마스케텔 이렇게 설계를 뽑아주지 우리 그 여기 대표님이 하신 거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사이마스케 농사 짓는 거 이 나무에 대해서 설계를 뽑아주는 설계자고. 실질적으로 공로자는 본인의 수익도 늘어나고 실패도 본인이 가져가야 돼. 저는 설계밖에 못 내주니까 가서 제가 일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정보를 주는 거고. 그런데 그 정보를 응용해서 그 시설을 포도 덩굴에 물 뿌리는 시설에가 물을 뿌리고 그러면 이틀을 물 뿌리고 그 다음날 또 연매시 해야 되고 이런 수고스러움을 감안했다는 거죠. 비로 비가 오는 거야 나한테 그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우양 그걸 해야지 그 이 A형 같으면은 심기면은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뿌리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보통 보면 그 물 뿌리 길이 안 되가 있거든. 야, 지금 올해 해보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매우 만족합니다. 그 저 설탕으로 잎이 줄어들죠. 우리가 설탕으로 잎이 커질 거를 집어 땡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단위 면적에 가지 덩굴이 좁힌 거죠. 그건 전혀 아닌 이야기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선도 농가에 의해서 우리 산업이 바뀌는 거죠. 한 차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선도 농가가 있어야만이 저가 설계를 뽑아도 활용하는데 긴가민가하고 있으면 변화를 없어요. 근데 올해 그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량도 늘리고 처음에 애초에 설계한 것 같이 품질과 맛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작년에 마지막 가서 그 포도의 색이나 맛은 어땠습니까? 동일합니다. 예, 그 마지막에 가서 잎의 두께나 색은 딸린 게 없는가요? 약간은 제가 그 보르도에 가고 그렇게 여름에 잎에다가 강한 물질을 써서 보르도의 규산 이런 강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씹어버리면 세포가 굳어버려요. 딱딱이 굳어버리면 그 기간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럼 그 기간 까먹어버리겠죠. 그 기간을 조금 까먹었다는 거죠. 그럼 그거 복구하는 시간이 또 많이 가야 돼요. 며칠 못 자랐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어가거든요. 날짜를 까먹었은 걸 다시 복구시켜요. 계속 물을 뿌리면 병해충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병은 농가에서 이제 이해를 해서 하신 게 병은 도둑놈하고 같다. 밤에 얻어볼 때 습할 때 온다.
낮에 물을 뿌린 거는 병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 낮에 물을 뿌린 거는 햇볕이 있을 때는 병이 그 발병을 못해요. 병이 생기가지고 자기가 포자를 만들고 나를 시간이 없고 햇볕에서 균이 발달을 잘 안 해요. 어둡고 습하고 그럴 때 습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농가에서는 인지한 거죠. 물 뿌리러 가면 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병하지 않습니다. 낮에 물 뿌리가는 병하는 예는 없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다 있습니까? 그거는 왜 있냐면 밑에도 같이 주는 수분을 가져가고 영양소를 필요할 때 보조해서 관주를 삽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우리가 점적으로 주면 여기만 먹는데 물을 뿌리면 동시에 다 먹는다는 거죠. 전 뿌리에 수분을 맞춰줘야 된다. 그걸 활용하고 밑에 쿨러와 천장의 쿨러는 별개로 사용하고 지난 겨울에 그 이제 뭐 스마트화 했다든 그건 어땠습니까? 아, 그건 됐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농면 시비를 하고 지금 벌 한번 들어갔습니다. 지금 빠른 동작이 지금 우리가 더 빨리 하라고 하는 이 동작이 지금 한 달 앞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한 달 앞에. 그러면 지금 벌써 맹물 시비하고 몸을 벌써 부풀리는 거예요. 전년대 단풍 들이고 요걸 그대로 해가 지금 여기까지 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봄에 이제 농사를 지극각 하는데 이미 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눈 나기 전에 한 계절 앞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작물들은 잎에 상처를 주거나 잎에 고온을 줬을 때 아주 장애가 심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아침에 물을 뿌려서 잎 함수량을 늘리가 장애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맹물 시비했을 때 그 영하 밤에 영하 뭐 여기 뭐 10도 내려갈 때도 있고 7, 8도 내려가는데 그만 눈에 동해가 있나요? 아, 요즘 예. 아, 겨울이 아니고 지금하기 때문에 아,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도 영하 7, 8도 아래 아침에 영하 8도까지 내려갔어요. 3일 4일 전에 끝난다고요. 4, 5도. 눈 나기 전에 무방합니다. 눈 나기 전에 영하 7, 8도 내려가도 가을에 여기 단풍을 들여놨기 때문에 네, 가을에 단풍을 들여 요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관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다 이 속에. 네, 거꾸로 올리는 게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진리가 하여튼 우리 영천에서 선도 농가가 있으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앞으로 물 뿌릴 때 예. 그 지금 스프링쿨러를 해놨다 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되네. 네. 네, 얼마요?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네. 맹물시비 얘기했죠? 맹물시비를 계속 1년 내내 하고 그래서 공항당 와서 뭐 우리 황 대표님하고 뭐 입금관이 안 되고요. 고마워서 오늘 온다고 하기에 그냥 인사하세요 왔다가 그래도 저도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원래는 한 가마리로 한 정도 농구도 한 번 올랐고 며칠 전에 전화를 한 100분 받고 150분 예? 예, 지금 우리 영천에서 이래 이제 선도 농가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지금 그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가지고 우리 그 지역에 산업으로 하면 아주 품질 좋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농가들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다 여기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저를. 제가 한 달 전에보다 지금의 더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5년 전에 걸 가지고 책을 잡지 말고 그거 왜 잘못했는데 당신이 왜 지금 그렇게 하냐 그걸 잡지 말고 휴대폰이 5년 전에 까고 지금 까고 다르죠. 그리고 그때처럼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건 업그레이드 된 대로 써라. 그게 지금 우리의 그 현재 모습입니다. 가을에 요렇게 해서 열매를 익혀라. 비료량을 맞추고 연면 시비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이후에는 단풍들이 해라.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더 질문할 분은 질문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누나 물불어는 언제까지 물불을 쓸 겁니까? 어디에? 오프게 뿌리는 걸 해가지고 예. 뿌리는 거. 예. 잎이 얼마나 좋을 때까지? 포도 딸 때까지 뿌리. 빨리 따고 싶으면 또 뿌리라는 거지. 아, 사기 길에도 관계 없습니까? 예. 사기 길에도 관계 없습니까? 예. 포도 수확을 땡기고 잘 때는 잎에 있는 양수가 빨리 이동시키면 과실의 축적이 많이 됩니다. 아, 물을 뿌리면서 빨리 이동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동을 할 때는 포도에 반드시 포도에 관계 없습니까? 포도 예? 포도에 물이 막 떨어져도 관계는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공기 시원했다니. 공기 시원해. 예,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할이 되게끔 해라. 유마 코팅을 언제쯤 합니까? 좀 이따가 있어. 네. 잃어버리면 제가 저 대신에 와서 하시고. 사람 얼굴 다 찍는다. 예, 그 저 유마 코팅은 날짜를 12월 달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유마 코팅은 12월 초에 하라. 12월 초에. 여기 있죠. 사진 찍으면 다 나옵니다. 이거. 12월 초.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다른 영천, 우리 김천에 가서 강의의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위에 상단에 쿨러 설치해가지고 물 뿌리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최고 좋습니다. 하여튼 사임의 새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CD가